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편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월 22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자,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자, 한동훈 위원장의 심야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인가요? 요게 이제 23일 날 발족을 하게 됩니다. 창당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당대표,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르내렸죠. 인용한 전 혁신위원장도 거론이 됐고, 그 다음에 김혜지 의원이 바로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이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당직자 중에서 최선임 당직자를 임명한다. 이런 보도가 아까 초저녁에 나왔는데 지금 방금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러한 입장문을 갖다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제가 오늘 밤 10시 이제 발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발표 내용이 지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역시 원외 친명이 현역을 밀어냈다. 그래서요, 지금 호남에서는 뭐 공천이 곧 당선이잖아요. 그래서 호남 지역 4명, 그 다음에 제주 지역 현역 1명, 그래서 도합 현역 5명이 모두 100% 탈락했습니다. 그 자리는 원외 친명계가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이와 반대로 현역이 모두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요,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위 20% 명단 31명을 TV조선에 입수해서 전수 분석을 해봤더니요, 야, 1등, 맨 꼴찌 1등이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 법안 발의 실적, 그다음에 출석률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정량 평가를 해보면 하위 20% 명단에 들은 사람들 엄청나게 실적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재명보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런 정량 평가 이외에 국민 소통하고 당정 기여도 그리고 지역 활동 정성 평가 이런 항목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이재명이를 탈락을 시키려고 점수를 당연히 많이 줬겠죠. 자, 이게 공정한 공천을 보장하는 이게 시스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도 불출마론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MBC 제3노조가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MBC 3노조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검은유착 바이든 이거 오보. 이게 이제 결국 법원에서도 패소. 그리고 방심위에서도 저 최대 과징금을 지금 물리겠다. 아주 최강 징계 조치를 받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누적 점수를 보니까요. 이게 재허가 기준에서, 재허가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제3노조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제 방송 금년에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꼭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동훈 위원장, 지금 이제 우리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죠. 국민의 미래 비례정당은 23일 날 창당을 하는데, 대표로 말이죠. 최선임급 당직자를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냐? 지금 이제 내정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조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조금 전에,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철이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인용한 김예지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이런 유력 인사가 아니고 실무자급을 대표로 임명해서 창당작업을 하겠다는 거. 이 얘기는요. 한동훈 위원장의 비례정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인용한이라든가 김예지 이런 유력 인사를 넣으면은 그쪽에다 좀 이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무자급 조철이 국장을 임명하니까, 국장은 이당 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성립이 될수 있는 거예요. 상하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당 장악력, 당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느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재명하고 또 다른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재명에는 출마죠? 출마도 방탄 출마죠? 그리고 점수도 지금 이제 하위 20%, 31명 안에 들어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아예 출마를 안 해버려. 일체 논란이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법에 따르면은요, 관련 법에 따르면은 출마할 경우에는
그이 비례정당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얼마든지 비례정당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88조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나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의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항에서 이 조항에서 공직선거법 88조 조항에서 제한하지 않고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쉽게 얘기하면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얼마든지 국민이 미래, 즉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의 존재감은 크게 볼 필요가 없고 바로 그게 우리 당이야. 병립형과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 그래서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비례정당을 우리 당으로 부르면서 계속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도 이재명과의 차별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공지를 내놨어요. 저이 심야 공지를 보면은요, 지난 총선에 나갔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경험 많은 최선인급 당직자가 비례정당의 대표를 맡아서 출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난번에 황교안이 가요. 한선교를 갔다가 미래한국당 대표로 돌았잖아요. 자, 그리고 공병호를 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돌았잖아요. 이거 말이 많고 사단이 많아갖고 전부 다둘다 사퇴하고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파열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요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민주당이요. 종북 세력과의 야합을 위해서 유지하기로 한 꼼수 제도. 뭐 연합회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시민연합회의. 그래서 이제 종북 세력들한테 비례정당 대표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 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수 있게 운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비례정당은 여기서도 우리라고 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 후보를 선정해서 국민께 제시하고 그 비례 후보들을 통해서 어떻게 동료 시민께 봉사할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례정당에서마저도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의 차별성은 눈에 보인다. 확연하게. 자,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까지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쌓아온 대중적 지지 기반을 더 넓히고 그리고 중도층의 외연 확대에도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래서 선거 전 아주 전반적으로 지역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더라도요, 지역구에서도 우리 국민이 뽑겠다라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리고 비례정당에서도 국민의힘을 뽑겠다는 여론조사가 더 많아요. 요 파일을 더 크게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선 관련해서, 민주당 이제 경선 결과가 지금 막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개괄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제주의 한 현역이 잘렸어요. 그리고 광주, 호남에서 현역이 4명인데, 이 호남 4명이 전부 다 경선 들어간 사람은 탈락했습니다. 그 자리를요, 이 원외 친명들이 전부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재심을 청구하면서 상당한 분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요 자리를 꿰찼는지, 우선 여러분들께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큼지막하게. 자, 우선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요, 서대문은 김용호, 서울하고 충청도는 현역이 그대로 갔어요. 김용호, 송기호, 남인순 그대로 갔습니다. 자, 또 이제 송파을의 경우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전 비대위원장이죠. 여기에 응모를 했는데 송기호가 경선에서 통과한 거예요. 부산은 금정의 박인영. 그다음에 인천에서는 연수울의 정일령, 남동갑의 맹성규, 광주의 경우에는요, 이 정준호, 전진숙, 정진욱
요게 전부 원외 친명이 되겠습니다. 자, 원외 친명인데요. 지금 이제 정준호의 경우에는요. 지금 광주 북갑인데, 광주광역시당 대전환 선대위 조직 본부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전진수 후보, 광주 북을인데, 이 사람은요, 광주사회혁신추진단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정진욱 후보, 광주 동남갑인데, 이 사람은요, 이재명 때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대선 후보 때. 그리고 당대표 정무특보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대림 후보, 이분은 이제 제주도예요. 제주도인데요. 이 문대림 후보는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제주혁신총괄특보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삼선 인춘석 후보만 친명계 간판 없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자, 광주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전 유성갑은 조성래 의원, 울산 나물은 박성진, 그리고 경기도는 광명갑의 이모경, 군포의 이하경, 파주의 윤호덕 의원. 자, 다른 지역은 현역들이 다 됐습니다. 광주만 싹 바뀐 거예요, 100%. 예. 그다음에 익산갑 이춘석. 예. 이 이제 이춘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북에서는 포항 남울릉의 김상헌, 구미을의 김현관, 경남의 창원진의 황기철, 그리고 사천 남해 하동에는 재윤경, 제주갑에는 문대림 이렇게 경선에서 통과했어요. 자, 이게 그래서 이제 내일 자고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또 반발이 날 것이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 이렇게 이제 그 원외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게 된 거예요. 영남.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미을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비례의원을 지냈던 김영권 전 의원이 험지 재도전에 나선 거고, 울산 남울에는 박성진, 부산 금정에는 박인영 후보, 이런 분들이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정필모 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했고요. 이 발표는 그래서, 지금 강민정 부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수 의원들이요, 48시간 이내에 재심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보도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께 보도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TV 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20% 31명의 명단을 지금 조선일보가 입수해서 전수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법안 발의 면에서, 출석률 면에서, 즉 정량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이재명보다 높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TV조선 내용을 보면은요, 예, 자, 하위 10%에서 20%에 들어가 있는 김영주 의원, 지금 이제 탈당했지 않습니까?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107건, 그리고 본회의하고 상임위 출석률도 모두 90%를 넘어요.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비명계 전직 지도부 A 의원의 경우에는요, 법안 발의 건수가 100건, 본회의 출석률은 98%가 됩니다. 그리고요, 예, 평균 예, 31명의 평균 대표 발의 법안 건수는 75건,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은 모두 94%가 아닙니다. 그리고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요, 지금 뭐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3명 중에 1, 2, 3회 모두 의정 대상을 탄 사람은 나하고 딱두 사람밖에 안 돼. 예,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네, 탈락되는 거예요. 아예 여론조사 대상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밀실 사천 공천 학살이냐. 그리고요, 그전 31명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가 가장 작은 의원은 28건을 발의한 친문 비의원이고, 상임위하고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 역시 친문 핵심인 시 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2022년도 6월에 이재명은 보궐선거로 들어왔는데, 2년간 대표 발의 법안 건수는 6건, 상임위 출석률은 3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위 20%에 들어가지 않아요. 야, 그러니 이게 큰 문제다. 그리고요, 실제 현역 의원 평가에서는 의정활동 외에도 국민소통, 당정 기여도, 그리고 지역활동, 정성평가, 더 많은 요소가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포함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공작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길게, MBC 제허가, 탈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송 제허가. 이런 아주 좋은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뉴데일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MBC 3노조가 이 MBC의 문제점들을 수시로
이 성명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 3노조, 이 3노조가 이제 보수, 건전 노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MBC가 누적된 점수가 지난 3년간 너무 높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벌점이 높아.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날리면 이것도 이제 사실 보도가 아닌 걸로 딱,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을 물게 돼 있어요. 최고 높은 징계. 예. 자,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요, 벌점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대장동 공작 의혹, 그러니까 신학림 김만배 허위 녹취록 보도,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날리면 요두 차례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요두 번의 과징금이 벌점으로 따지면 25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미 받아놓은 벌점이 있어요. 이게 이미 지난 3년간 받아놓은 벌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적을 해보면 이게 재허가가 탈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수대에 들어간다. 이게 MBC 3노조의 오늘 결과 전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난 20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소위를 열어가지고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해서 벌점 10점을 받을 공산이 커졌어요. 그래서 MBC가 올해 다시 과징금으로 벌점 10점을 더 받으면 지난 4인간 벌점이요, 41점에 달한다는 겁니다. 41점.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요, 이 MBC가 2020년도에 받은 점수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뭐냐? 683점을 받았다는, 600, 그러니까 MBC, 문재인 정부 때 받은 재허가 점수가 683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 683점을 최고점으로 가정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41점이 빼야 되잖아요. 왜? 3년간 쌓인 점수 가다가 41점이니까, 41점을 빼면은 642점이 나와요. 이게 650점이 재허가 기준이거든요. 재허가 기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공정 방송, 그리고 이제 오보, 이 회사의 존망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경영진 간부들은요, 벌점 부과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심위에 출석했을 때요, 뉴스룸의 취재센터장이 아주 항의를 하고 설전을 벌였잖아요. 죄송하다, 죄송하다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래서 이거를 두고 MBC 3조조는 이거는 경악할 일이다. 예, 그러면서요, 과거의 MBC 간부들은 방심위에 출석해서요,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 센터장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징계 수위를 낮춰서 회사 이익을 보완하는 애사심이라든가 희생양심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방송하고 정상적으로 대응해서 위기 상황을 줄여 나가야 할 텐데, MBC 경영진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반성 대신에 남탓만 하고 있다. 그래서 MBC 경영진은 방심위 폭주가 제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징계 결정을 비난까지 하고 있고, MBC 기자에도 방심위를 맹 비난하고 있는데, 반성커녕 오보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MBC. 이거 마땅히 징계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MBC의 바이든 보도는 오보가 맞고, MBC 노조가 첫 방송 직후 사내 인공지능 음성 번역기를 통해서 점검을 해봐도 어떠한 음성도 문자로 해독되지 않았다. 이 점을 MBC 3노조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MBC 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요, 없는 단어까지 자막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외교 참사가 우려된다고 정부를 공격했고, 심지어 비특파원은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원색적인 비속어를 넣은 질문서까지 보냈으니 MBC가 국익마저 해뜯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지나치게 당하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 점수를 받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받은 683점이 최고 점수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최고 점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벌점이 41점이 쌓이게 있으니 650점 제어가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정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MBC 이거 싹 물갈이 해야죠. 예. 자, 이것으로 오늘 본 심야 방송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심야 방송 한 편을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